샬롬, 믿음의 도주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다인 목사님 원주민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구입한 성탄 선물 남자째 사용한 쌀과 계란과 네. 아이들에게 나눌 우유 그리고 얼마 나눌 식용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네 바이낭 수고가 많죠. 구입을 해서 지금 사택이죠. 한국말로 하면 사택으로 이제 옮겨서 저희가 성탄절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네, 나누신다고 말씀하셨네요. 샬롬 부쿤데타 샬롬 아파카바 아 할렐루야 수다 두었다 바로 끝 문학이 네, 저희가 2년 만에 만났다고 네, 사모님께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니까 뭐 아다 아나 빠르야 뭐 yeah. 바로 숨으면 네 지금 셋째가 9개월 정도 된지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네 그래서 또 셋째를 만나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제 오전 9시 출발해서 밤 9시 그냥 15시간을 달려서 다인 목사님의 원주민께 도착을 해서 어제 저희가 구입한 성탄 선물 나눔 잔치 조 에스더 야베스 교회 성탄 선물님과 이순유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으로 성탄한 걸 구입해서 지금 2년 만에 다인 목사님 교회로 왔습니다. 뭐 사택은 아직도 이렇게 판자대기에 비가 오면 또 비가 쭉쭉 내리는 그런 사택에서 여전히 살고 계신데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 또 갓난아이가 살까 한번 제가 궁금한데요. 우리 갓난아기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건물인데 제가 어제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요 교회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여기 바닥하고 천정을 마무리 건축을 하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꼭 해주고 싶은데 또 더군다나 저기 보면은 여기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있어서 유치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평평이 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닥 타일하고 천정이 마무리 안 돼서 그냥 그 뜨거운 데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보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예, 교회 성도분들 한 분께서 여기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제비집 사업이에요. 제비집 사업을 하는데 수확이 많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참석하시는데 바닥하고 천정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섬기겠다. 아 그래서 이렇게 바닥하고 천정에 멋진 십자가까지 달아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왜 저는 그렇게 안 되나 그게 참 안타깝고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군다나 교회 성도분을 통해서 하니까 얼마나 더 이 교회가 사랑스럽고 얼마나 더 이 성도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는 제가 안 되면 이 원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이시고 이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니 이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어젯밤에 여기 와서 지난 2년 사이에 이렇게 큰 교회의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지금도 성도들이 어린들이 70명이나 되고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20명 된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부흥을 이루었고 오늘 25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탄 선물을 나누지 한다고 하니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 기쁨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여기 목사님 계시죠. 샬롬 바다빛 이니 아낙 바로야 버르갓 버르갓 이니 샬롬 아, 루아르리아다. 여기 세 번째 아이가 이제 9개월 전에 태어나서 지금 9개월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천막집에서 저것도 제가, 다인 목사님 그 집을 좀 사택을 좀 지어드리고 싶어서 늘 기도를 했었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목사님 믿음을 갖고 믿음을 선포하고 이 앞에 교회 옆 부지에 있는 사택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칸을 쳐서 줄을 쳐서 목사님 외에는 그걸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곳을 있는 것처럼 만드신 하나님, 없는 곳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나눴었는데요. 네, 하여튼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많은 사랑으로 제가 어제 밤 9시에 15시간의 긴 여행 끝에 이곳을 도착을 했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 에스더님과 또 야베스 교회 우리 또 이신여 집사님 귀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에 가득 담긴 성탄 선물을 나눴고 오는 성탄절에 나눈다고 합니다. 이곳의 아버님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교회도 이렇게 멋지게 건축을 해놓았고, 또 성도들도 많이 부흥을 이루어서 70명이나 되는, 그리고 아이들 주일학교 20명, 그리고 매주마다 이렇게 또 유치원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을 두고 향하는 기도 제목은 사택이 좀 빨리 되기를 소망해요. 사택이 좀 빨리 돼서 저 목사님 두 부부하고 자녀 세 명이 정말 비가 와도 비가 새지 않고, 아까 제가 또 화장실 이용하는데 천장에 그냥 하늘이 훤히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훤히 내려다 보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양을 보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육자 여러분들, 그 살아계신 말씀을 이 원주민교회 이 정글에서 다 고향 내버리고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에 사명에서 붙들어 십자가 붙들고 있는 이 다인 목사님 부부 그리고 세 자녀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잠시 후에 여기서 출발해서, 실은 오늘 제가 이곳 칼리만탄에 오면서 얼마 전 3주 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없을까, 신학교 사기라든지 그런 걸 제가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두고 기도했는데, 여기 예, 보르네오섬 폰테인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한국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두고 자리를 잡고 계속 3주 동안 틈틈이 날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선교사님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서 연락을 했더니 때마침 오늘 여기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또 6시간, 7시간을 달려야 되거든요. 6시간 이렇게 달려서 그 선교사님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신 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선교사님과 함께 뭔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내 마음을 담아 내 목숨을 담아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 나라의 그들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이제 내일은 저희 선교센터 9명, 우리 또 출장을 여기 선교 복음로도 따라온 2명에게 수급을 나누고 보너스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 통장 인터넷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따 인터넷 나가는 곳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지만 통장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지금 내일 나누는 주급 110만원 중에서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는 주님께서 미래하고 계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기도 듣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이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부터 귀에 들리지 않나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여호와의 하나님께 예배해 준지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하기 소망하는 복음 성탄 복음로도 제2차 쿠팡섬과 알로르섬 6개 교회의 날 600만원 성탄 선물 비용과 성탄 헌금들, 또 비용 왔다 갔다 하는 이동경비 3명의 이동경비 차량의 사업비 200만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800만원의 주님 필요하오니 꼭 채워주셔서, 꼭 채워주셔서 그것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성탄이 그들 원주민 교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번 성탄절에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인 목사님 원주민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 김만호가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Please.